그러면 다 때려쳐! 네.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다 때려쳐! 다 때려쳐! 같이 때려쳐! 자,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인의 오늘 뭘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무엇보다 방역수칙, 거리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공연을 또 관람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 정말 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화에 대한 열정, 제가 정말 그 열정 사고 싶습니다. 얼마예요? 자, 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원의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이면서요. 2주에 한 작품 선정해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은요. 야, 이거 공연. 줄리엣과 줄리엣입니다. 아,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줄리엣과 줄리엣. 더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극 줄리엣과 줄리엣. 아니, 관람평이 너무 좋은데? 9.7이에요. 인더파크. 아, 거의 다 10개. 우와. 조금이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대. 줄리엣들이 쌍방통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다. 세상 모든 줄리엣들에게 행복할 수 있길. 원작보다도 더 원작 같다.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내용에 공감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던 좋은 연극. 이 정도면 거의 극찬인데. 미쳤다. 주체, 기획? 골든에이지 컴퍼니네? 골든에이지 컴퍼니와 창작 집단 라스. 라스죠? LAS. 라스죠? 이거 라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공동 제작이에요. 골든에이지 컴퍼니. 굉장히 궁금해지는 연극입니다. 오,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 연출 배우 모셨습니다. 자,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우님. 네. 네, 배우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엣과 줄리엣의 글을 쓰고 또 줄리엣 몬테규 역할을 맡은 한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줄리엣과 줄리엣 연출하는 이기쁨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쁜 연출님이라고 지금도 지방에서 방금 올라오셨다고. 굉장히 핫한 이 두 분을 모셔가지고 제가 좀 영광입니다. 하, 그렇지. 막 힘든 거 있지 않아? 작가 겸 배우 할 때? 작가 겸 배우 그리고 연출이다 보니까 뭐 어떤 소통을 해요? 일단 작품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의를 좀 많이 하고 또 제 의견도 많이 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또 배우로 할 때는 너무 많이 개입을 하면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을 가지고 가야지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다 쓰고 이제 연습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연출님 의견에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이에요. 아, 여긴 내가 이런 의도로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닌 거 같은데. 마음속으로 하고 일단은 연출님이 제시하는 거를 따라가 보면 또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장면들이나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고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막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연습 들어가면 이제 연습 전까지 프리프로덕션 기간에 네, 작가님 계시다가 이제 작가님 다시 안 오시니까요. 보내고 작가의 마지막 네, 인사 네, 인사를 하고 이제 한송이 배우로 예, 이제 존재하게끔 하고 스스로 자기네들 네. 이렇게 예예 예, 저희 역할을 같이 작가 욕하고 왜 이렇게 썼대? 뭐 이런 거 하고 원래 작가와 연출 그러니까 작가와 감독은 아주 그냥 왼수지간이라고 하잖아. 일단 작품 소개 질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리뷰를 봤어요. 네. 제가 약간 찾기를 했거든요. 네네. 대박이야. 미쳤어. 제목부터가 파격적이라고. 줄리엣과 줄리엣.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줄리엣과 네. 줄리엣이에요. 이 작품을 쓰셨잖아요. 네네. 어떤 동기가 있어요? 네, 2018년도에 산울림 고전극장 주제가 셰익스피어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제 연출님께서 우리는 줄리엣과 줄리엣을 할 거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알아듣고 너무 좋아 이렇게 바로 캐치가 됐어요. 아, 이거를 로미오와 줄리엣을 퀴어 로맨스물로 바꾸자는 얘기구나 바로 캐치가 됐고
막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름이 같은 두 여자고 가장 유명한 어떤 로맨스 서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퀴어물로 바꾸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작품에 나오는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좀 연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몬테규는 그 저기 몬테규가는 일단 로미오 쪽이잖아, 로미오. 네, 맞아요. 그러면 역할은? 줄리엔 몬테규 역할이요. 줄리엔 몬테규 쪽. 네. 그리고 줄 캐플릭가의 또 줄리엣이 있고.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아, 두 인물의 사랑 이야기. 역시나 그 뭐 네. 로미오와 줄리엣 그대로 딱 놓고 인물만 바뀌고 했으면은 네. 아우, 이게 더 가슴이 아프다. 왠지. 네. 맞아요.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간의 사랑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선도 있고 막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 네. 이 여기 오는 압박감이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게 네. 아우 막 손이 막 떨리네. 아, 전율이 온다. 아,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거 더 할 필요가 있나? 이 정도 들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냥 공연 보는 게 낫지 않아? 공연 딸이? 9년도에 그 초연을 하신 거예요? 18년도에. 네. 그리고 재연, 그때도 관객이 굉장히 많았어. 매진이. 매진을 계속. 매진이. 예, 예. 지금 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냐, 이게 뭐 질문상에 이렇게 나와있지만, 다시 돌아온 이유는 작품이 좋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겠어, 작품 좋으니까. 좀 뭐 내용이 바뀐 거는 뭐 있나요? 내용이나 뭐 아니면은 뭐 구조적으로 뭐 아니면은 배우 뭐 이런 거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가 좀 제일 크게 변화가 됐었는데, 이전에는 줄리엣 캐플렛의 아버지 역할, 캐플렛 역할이죠. 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로 변화가 됐고요. 어머니 변화. 이제 승녀라는 역할이 등장을 하는데요. 승? 네, 승녀. 승녀? 스님이죠. 네, 스님. 스님이 나와요? 네네, 스님. 이 줄리엣들의 사랑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보통 그런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큐어 퍼레이드에서 불교 스님, 비구니님들이 이렇게 되게 지지하고 동성애자분들에 대해서 사랑을 지지하고 하는 이제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영감을 얻기도 했고, 스님이 등장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처음에는 혼났던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역할로 존재를 시켜보자라는 생각이 좀 되면서 현재 이 역할은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 배우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가 뭐 듣기로는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앞에서 손수건도 판다면 또 배우들도 엄청나게 에너지 쏟는다고 그러던데, 연습 되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힘든 부분이 있죠. 가슴이 아프고 뭐 모든 배우들이 슬픈 장면을 연기할 때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금 다른 작품들하고 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이 이야기는 완전히 제가 만들어냈고 또 시대도 다른 고전이지만 지금 현재의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힘든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나 다름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힘들어하거나 지쳐하기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응원해 주시고 같이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소리를 들으면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이럴 때 있잖아. 감정 쏟아내는 네. 연습이지만 네. 아, 조금 오늘은 일단 내가 안 하면 안 돼. 맞아요. 너무 힘들어. 맞아요. 이거 하고 나면 나 오후 스케줄도 있는데 막 이렇게 네, 피할 때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럴 때도 있고 좀 안 쓰고 싶어서, 사실 테크 리허설 하거나 할 때는 좀 안 울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 시간만 이렇게 좀 최대한 맞추면 별 생각 없이 하다가도 울어요. 이게 뭐 테크에서까지 진을 빼고 이렇게 해야 되나? 본 공연 잘 해야 되는데 왜 돼? 아니 근데 꼭 연출가들이 테크할 때 사진, 이렇게 공연할 때 사진 못 찍잖아. 네. 그러니까 테크할 때 자꾸 자료 사진을 찍는다, 이거. 어, 그럼 잘해야 돼. 잘 남겨야 되니까. 배우들의 고충입니다. 네. 알아야 돼요. 배우들의 고충. 이 감정 노동이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힘들다고, 배우. 네. 같은 네, 극단 네, 라스인 거예요. 네, 네. 라스. 라스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이거 뭐 내가 뭐 팀단체 소개해서 해도 되지만, 나 이거 막 밀어붙인다. 라스 뭐예요, 라스? 뭐, 갑자기 산... 나타나다. 활활 타오르다. 반짝이다. 네, 뭐 놀이 뭐 이런 나타나다. 갑자기 나타나다는데 12년 됐어. 네. 아니 뭐하다 12년이 흘렀지? 중경 극단이 돼버렸네.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갑자기 나타나는데. 네. 그렇지. 네. 네. 오늘 저희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 맞아. 어, 잘한다. 나... 갑자기 나타났네. 라스네. 네, 라스. 라스. 정작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고 싶어요? 또 뭐? 어, 일단 올해 이제 연말에 저희가 거의 해마다 지금 라스 낭독극장이라는 거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낭독극으로 신작을 개발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낭독극장이 입체 낭독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낭독극이라는 거를 이제 보러 오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12월에 지금 라스 낭독극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떠세요? 극단 운영하는 거? 아, 힘들죠.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제 10년 차 지났었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송이 작가와 실제로 제일 친하거든요. 제일 베프기도 하고. 술 그날 먹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듣고 싶다. 정말로 그 극단을 관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했었었어요. 안 하겠다고 제가 거의 뭐 술 먹고 울고 불고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옆에서 보던 친구가 화를 엄청 냈죠. 되게 크게 싸웠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러면 다 때려쳐! 네.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영상하겠다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다 때려쳐! 다 때려쳐! 다시 때려쳐! 진짜 하지마 너! 진짜 하지마! 하는 거 내 눈앞에 띄게 해봐! 진짜로 칭찬할 거야! 좀, 그 네, 힘든 거를 말을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단원의 입장에서 대표가 힘든 거를 공유해주고 우리가 되도록 나눌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너무 배려하다가 결국에는 고통이 이제 쏠린 거죠. 그럼 저희는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다시 뭐 극단 내규를 정한다든지 일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 좀 철저히 나눈다든지 좀 그런 거를 사실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모두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공유를 한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해서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대표 혼자 그 상황을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 스스로 해결하고 떠안고 책임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분담을 마음이라도 보고 있어 뭐 이 정도야. 마음으로 긍정적인 거로 다 아니면 구체적인 걸로 다 해줘 좀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지연서 없는데. 쓰고 있으면 내가 그건 써줄게 뭐 이런 네. 걸로도 해야 네. 돼. 대표 죽어. 내가 알아 이거. 자 공연에 대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줄리엣과 줄리엣은 뭐뭐뭐다 뭐뭐뭐다 뭐뭐다 뭐 네. 우리 배우님부터 줄리엣과 줄리엣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과연 원작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극입니다. 아무튼 줄리엣과 줄리엣은 원작을 뛰어넘는 명작이다. 아, 난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줄리엣 저는 러브인즈라고 생각합니다. 어? 러브인즈라고 사랑은 이긴다. 그걸 정리하자면 줄리엣과 줄리엣은 러브 윈즈. 사랑은 늘 이긴다라는 거지. 항상 always. 한마디가 해놨더니 한 몇 마디씩 정말 오늘 정리하기 어렵다. 이거 편집해 주실 거죠? 우리 뭐 구호 같은 거 있나요? 줄리엣과 줄리엣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있어? 줄리엣과 줄리엣 울지마! 뭐 이런 거. 저희 극단 화이팅 콜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싶어 진짜. 괜찮아 이거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그래. 뭐 어떻게 그냥 하면 돼? 시작.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랄랄랄라스 줄리엣과 줄리엣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1월 초에도 좋은 공연들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짤막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운수 사랑에서 살아남은 여자들의 이야기 롯데 운수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학로 한성아트홀 1관에서입니다. 연출 서승현이에요. 발이 되기 제11회 서울 미래연극제 공식 참가작입니다. 발이 되기 1인 체제 극단 극단적인 승우의 1인극 오 1인 체제 극단이래요. 오 연출 이승우예요. 오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학로 시어터 쿠미에서 합니다. 구멍입니다. 작년 서울연극제 단막 희곡 공모 장선작입니다. 구멍
제11회 서울 미래연극제 초청 공연장으로 돌아옵니다. 예,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알가액 소극장입니다. 연출 김승철입니다. 허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아니에요. 허길동전입니다. 올해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자 허길동전의 재현입니다. 자, 11월 5일부터 11월 14일 까지 하고요. 대학로 예그린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김관입니다. 신진빌라 또 우주기사 김봉팔입니다. 제6회 단단 페스티벌 참가작인데요. 두 작품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예.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소극장 해야당에서요. 최연서 연출과 또 조현정 연출입니다. 오디션 또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제6회 단단 페스티벌 참가작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작품 하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소극장 해야당에서 정영석 연출과 이수임 연출입니다. 저희는요, 매월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